내일은 또 어떤 업종과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지 또 바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나 혹은 내일이라도 가능한 현재 시장에 맞는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다크호스 히든 종목을 딱 끝에 공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바로 코로나 확산세입니다. 이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서 가능성이 굉장히 수급이 몰려들 이러한 가능 섹터를 공략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코로나 치료제 혹은 코로나 진단키트 혹은 비대면 재택근무 이러한 관련주들이 코로나 확산세에 바로 수급이 집중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뭐 오늘도 원격 의료 관련해서 굉장히 강세가 나왔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진단키트도 강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필살 불스 기법으로 뽑은 바로 섹터가 바로 비대면 원격 의료에 관련한 테마입니다. 네, 오늘 원격 의료 관련주 역시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실질적으로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이 필살 불스 기법으로 제가 장 중에 설명을 드리면서 다시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국내 요양기관 EMR 시장이죠. 시장 점유율 무려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의료 정보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개인 건강 정보 관리 플랫폼 사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전국에 무려 24,400개 의료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헬스케어 관련 이런 의료 기기들 있죠. 네, 이런 맞춤형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원격 의료의 차세대 가장 좀 시장에서 빛나는 원격 의료에 대해서 차상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이러한 기술력을 갖고 있고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수급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세게 들어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격 의료 관련주로서 제가 이번 주 좀 공략하기 좋은 기업으로는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는 바로 유비케어라는 유비케어라는 요 종목입니다. 네. 아실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원격 의료와 관련해서 굉장히 널리 알려진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앞으로 충분히 원격 의료 관련주들 단기적으로 코로나 확산세에 더 추가적으로 상승 유입이 될 수 있다. 수급이 이어질 수 있다. 단기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 주에 공략하기 좋은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히든 종목 바로 유비케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다크호스 히든 종목은 원격 의료 관련주 유비케어입니다. 자, 오늘은 히든 종목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네.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공개를 해주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방송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 자세한 내용은 노란톡방에서 장 중에 실시간으로 저희가 수급을 지켜보면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투자 전략 바로 제시해 드린다고 하니까 궁금한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또 많은 도움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자, 참여 방법 첫 번째, 노란톡 내 오픈 채팅방 검색으로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노란톡 입장하시면 화면 상단에 채팅방 검색 아이콘이 보이시는데 누르시면 오픈 채팅방 뜨고요. 다시 한번 들어가셔서 불스 캡틴 정진의 필살 불스 기법 검색하시면 노란톡방 링크가 뜨니까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QR코드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 카메라로 바로 찍어주시면 입장 가능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불스캡틴 네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니까요. 불스캡틴 오타 없이 꼭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